노는 오빠 김지훈과 이기우가 핸드메이드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. 우리를 낯선 동네로 이렇게 뒷골목은 들어와 본 적이 없는데. 그러니까. 퍼니처 가구란 뜻이죠. 아 이번에는 그러면 설마 또 가구를 만들라는. 핸드메이드 가구를 만들라. 노는 오빠 김지훈과 이기호가 직접 만든 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? 난 내 손으로 처음 이렇게 어떤 목재 가구라고 하긴 좀 모자라지만 아무튼 만들어봤는데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? 그럴까? 지훈이가 좀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이게 또 사각형이잖아요. 사각사각등. 야 반응이 폭발적이야. 나는 좀 너가 생각나. 뭐야? 얘가 좀 다리가 길어서. 키다리 의자인데 약간 기우다리 의자. 라떼아트와 드립커피로 커피의 매력에 푹 빠진 두 남자. 안경 만들기에도 도전했는데요. 한 30년 전에 성숙해졌어. 우리 할아버지 같아. 노는 오빠 김지훈과 이기우가 핸드메이드의 매력에 푹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? 25일 토요일 낮 1시에 방송되는 와이스타 노는 오빠를 통해 전격 공개됩니다. 타이밍 안 맞출래?